말은 역 구천역이 나옵니다. 이제 문왕 구천역. 이걸 문왕 밝게 방위두라고도 해요. 정국창도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이 참 우리나라의 큰 유대한 인재라요. 여기는 이제 괜한 놔두고 그냥 이름만 쓰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시겠죠? 교까지 가려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여기가 이제 서쪽이요.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이것만 알면 되죠, 이제. 이것은 지금 이 법으로 전부 다 풍수, 지리, 땅 보고, 집터 보고, 묘자리 보고 다 하는 것이 현재는 이것 가지고 씁니다. 문왕 구천역. 문왕은 복희시보다 한 천년 한 몇백 년 후의 사람인데 복희씨가 팔교하고 64교만 만들었지 설명문이 없었거든. 문왕이 교사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이제 했고 문왕은 아들 주공이 육효에 대한 또 교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 후에 또 고공자가 나와가지고 고공자가 이제 칩익을 문헌 설교에 무슨 교사전 또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석교전 그런 것을 칩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4대 성인 거쳐가지고 된 겁니다. 복희, 문왕, 문자로 거쳤어요. 문민정부, 문왕하고 또 문왕은 아들 주공, 또 공자. 이때는 다 주나라 시대 아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간 거예요. 주나라 시대에 완성된 역이라고 해가지고 문왕은 아들이 주공입니다. 성인이요. 공자가 평소에 늘 그리워하던 분 주공이죠. 문왕은 아버지고 부자관이. 이 세 분은 다 주나라 시대. 그래서 주역이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문왕 구천역이라고 하는데 문왕 구천역은 그대로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동북방이죠. 동북간방. 이 간이 여기가 정동, 여기는 정서, 여기는 정남. 그러니까 남쪽에 불이 있고 북쪽에가 물이 있죠. 일육수 이칠화 삼팔모 이제 요건 그대로 하도낙서대로 된 거죠? 예? 삼팔모. 또 여기는 사국금. 사국금. 여기는 일육수. 여기 이칠. 화. 또 이건 뭐죠? 50토는 없네. 요게 둘이 다 토요, 토. 요것도 토가 되고. 여기는 풍이 되죠, 풍. 손풍이고. 여기는 이것도 금이 되고, 이것도 금이고.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건감, 간진, 솔리, 곤태입니다.
건감, 간진. 이 순서는 솔리, 곤태, 건감, 간, 진, 손, 이, 곤태. 이런 식으로 먼저 됩니다. 이것은 규탱이가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이 간하고, 이거 네 개는 규탱이가 이제 차지했지요. 선천도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그마치 시대가 변해가지고 선천은 선천역은 경이라면 경, 후천역은 유가 되죠. 시같이 여기는 체가 되면은 여기는 용이 되죠. 하도낙서도 마찬가지 아니요. 하도는 경과 같고 또는 체가 되고 낙서는 또 용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낙서는 C가 돼야 C. 배를 짤 때 배 이렇게 날은 경이 되고 그것은 이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는 것은 C죠. 우리 지금 지구에도 경도 유도에서 360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 문화는 세계가 다 이 구라파 문화 아니고 그런데 제일 대륙은 아시아거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고 아시아에서는 황인종 그러니까 지금 황백 두가 황인하고 백인하고 이쪽은 동양 사람들은 황인이고 이쪽이 이제 구라파 서구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백인이거든.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황인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백은 금이죠. 황은 토가 되죠. 토색이죠. 토생금, 토금이 서로가 이제 조화를 이루기는 이루겠네요. 색깔로 봐서는. 경쟁하고 유린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서양의 운물이 동양에 흡수가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또 동양이 또 패권을 잡을 때가 불언장래에 오는 겁니다. 백인이 잡느냐. 왜 그러냐면 동서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가고 또 서쪽에서 동서로 하니까 순환의 원리에서 아까 저 뭐예요 저 운 삼사하야 성환 오칠이로다. 예? 삼과 사를 운전해 가지고 오칠로 윤회를 가니까 결국에 동서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하고 또 서에서 동하니까 한쪽이 흥하면은 한쪽은 조금 침체하고 또 한쪽이 침체 가다가 도로 이쪽이 도로 이제 흥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밤 됐죠. 저쪽은 이제 새벽 됩니다. 서양에는 지금 이제 새벽 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되니까 그 원리에서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것도 이렇게 때가 조금씩 이제 다를 때가 있지요. 이제 앞으로는 황인 시대요. 이건 이제 그만 두고 이제 일이 묘연에 반황만내하야 용변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일극이요. 일시 무시일 일태가 일심 일도가 말이죠. 묘하게
전개를 해요. 묘하게 생성 발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하나에서 만법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만 번 가고 만 번 와서 써 변하나 제3단 이제 그 3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천만 가지로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동변이라 근본은 동하지 않는다. 아까 무진본처럼 석삼극 호대 무진본이라고 했죠. 석삼본 삼극으로 분리가 되는데 다함이 없는 근본, 그 근본이 여기서 말한 근본이라요. 그래서 근본에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천지개벽을 천만 번 해도 그 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도 수연무감 미부주나 이양처차 보리자라 여러 가지 그 중생들을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백방으로 천방 만방으로 몸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교화를 피지만은 항상 그 자리는 변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이양처차 보리자라 그 보리자에 항상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 깨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저 인간으로 천상으로 온갖 곳에 다니면서 이 설법했다는 것이 하암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차 우주하야 이 우주의 근본 해가지고 세계와 중생과 모든 이 우주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도 적연무동 역은 무사야 무유야 역이라고 가는 것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무사야 하며 무유야 하야 무유야 하야 적연부등이요. 공자의 말입니다. 주적교사예요. 그 자는 적연부등이요. 그러다 그냥 가비수통 천하지 어떤 사물이 감동될 경우에는 천하의 일을 통한다. 드디어 통한다. 이것은 일사자 여러 가지 일입니다. 적연부동 지금 하는 거죠. 부동본이란 말이 바로 적연부동이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서 적연부동 하다가 그게 작용으로 나타날 때 온갖 천하의 일을 다 그대로 다 통해 준단 말이죠.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억만 번 변한 것 같지만은 변한 게 없어요. 무명무상 절일체 그 자리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진 자리. 그래서 부동 저자 반야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부동 진제하고 진제에서 부동하고 진제는 진리예요. 진리에서 하나도 요동 없이 부동 진제하고 건립 제법이라 모든 법을 건립한단 말이에요. 열애의 깨달으신 그 등각자리에서 요동함이 없이 온갖 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심기 세존이여 매우 기특하신 세존이시여 부동 등각하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평등각이요. 여기서는 등각 노각하는 그 등각이 아니고 부동 등각하고 이설 제법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법을 말한다. 부처님은 마음 까딱한 게 없이 생각을 일으키지도 안 하고 그대로 부동자세에서 모든 법도 연설하고 모든 법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본의 원리라요. 그러니까 만번 가고 만번 온다는 말은 그 태극이 음양으로 오행으로 여러 가지 칠정으로 여러 가지로 벌어져서 그러니까 일적십거 하는 거죠. 하나가 쌓여서 열도 되고 백천만액이 된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역천급이 불구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열을 불변이라고 했죠. 불변, 변치 않는 거. 그러면서도 인연을 따르죠. 진여의 자리는 진리의 자리, 본래의 마음자리, 진심자리. 이 자리가 불변이면서 수련하거든. 이게 바로 부동존이죠. 그 자리는 비고 고요한 거예요. 비고 고요하기 때문에 부동존. 수련이 이제 만왕만내 용변이죠. 만번 왕래에서 썩 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영기의 도리에서 그래요. 그 자리는 영기 요용 요한 작용이 공정영기죠. 원래 마음자리는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요용 그놈이 인연 따라요. 인연 따르는 이것을 역이라고도 표현해요. 주역에서 역자는 바로 수연이라. 그러니까 썩냈다고 해도 썩낸 것이 없는 그런 진리를 알아야 돼.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도리를 알아야 제대로 이제 아는 거죠. 사이 불망자 수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 진짜 그 불변의 마음자리.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 나왔죠. 사이 불망자 수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진짜 수다 말이죠. 심은 오늘 다 끝내버리죠 뭐. 본은 심본이니 할 말은 많아도 다 그냥 죽여버려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부동본이라고 하는 본은 바로 마음의 근본이다. 그래서 근본법자 네 번 나왔어요. 우진본에서 나왔고 여기 부동본하고 신본하고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복명이라 그랬죠. 그게 마음의 근본이라요. 마음이 우주 만법의 근본이거든. 태양 앙명이요. 태양같이 밝은 앙자. 태양보다 더 밝아요. 이 세상의 물체 가운데는 태양이 제일 밝지요. 지혜의 대광명, 마음의 우주 대광명이 바로 태양보다 더 밝잖아요. 부처님 몸에서는 그 태양보다 더한 광명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해일 대성종. 해일이라 하이다고 지일이라 하이다고 지혜의 태양 해일 대성종. 부처님 몸에서도 이렇게 광명을 놓습니다. 법화경 같은데, 강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죠. 해일 대성존은 부처님이요.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존께서 대성존 불이란 말, 불. 광명 조세관이라. 광명이 세간에 비친다.
이 광명이 한없이 비추거든요. 부처님 피로자나라는 부처님이 계시죠. 법진불 피로자나. 피로자나 불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바로 피로자나입니다. 피로자나. 피로전이라고 집기사 같은 데 보면은 동도사에도 피로전이라고 있죠. 피로자나 부처님인데 이걸 광명 변조라고도 번역합니다. 광명이 두루 이 세상에 우주 공간에 두루 비치는 것. 태양 악명이라. 태양보다 더 밝은 거요. 비유를 태양이라고 했지. 태양보다 몇천배 밝아요. 능엄경에 부처님이 방 종종광 하시니 능엄경에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유여 백천일이라. 백개 천개 태양과 같다고 가르쳤잖아요. 방 종종광 하시니 유여 백천일이라. 여자 하나만 나오는데 내가 두 자를 더 썼죠. 비유기 때문에. 백천 개 태양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밝은 자리라요. 인중 천지 일이라. 사람은 사람이 천지 가운데 하나라. 사람이 천지 중에 하나의 삼재 중에 하나의 존재다 말이죠. 일종 무종이니라. 하나로 마치되 종말이 없는 마침이다 말이죠. 하나로 끝나지만은 끝나는 게 없는 것. 선천지 무기시 구천지 무기종 그런 말이 나오죠. 천지보다 먼저 하되 그것이 시작이 없고 금강경 서문에 나옵니다. 또 천지보다 뒤에 하되 그 종말도 없단 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다 했으니까 내가 찬을 갑니다. 천부경 찬을 지었습니다. 나는 60자로 지었습니다. 천부경은 81자인데 나는 줄였어요. 너무나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할 말이 많지만은 그냥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곧 다 됩니다. 아유, 바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쁜지. 부산하구만. 부산에서 사니까. 천부경자는 동양학지 골격이라. 천부경은 동양학의 배대와 같단 말이야. 골격. 골격도 외부 골격도 있고 내부 골격이 있죠. 사람에게 골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죽으면 때만 남아요. 천부경은 동양학의 골격이다. 그 글이 간이하면서 침호하고 간이할 간자요. 간이 오하고 침이 박이라고 했죠. 깊고도 넓어서 포괄 삼교하고 유불선 삼교를 다 포괄하고 제자백가를 총망라했으니 칠로 모든 경의 침장이 되고 모든 학설의 조종이다. 능히 익런이로 하여금 수천년 후에도 유연히 간발케 하여 그러한 이치를 알게 하도다 하였다 하던 번역을 유연이란 말은 새롭게 구름이 막 일어나듯이 마음에 그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천부경이 나온 지가 벌써 수천년 되고 다니 해제자요 수천년 밑에서도 구름이 새로 일어나듯이 마음속에 새로운 그 각오가 유연히 간발해서 그 까닭, 소위전은 까닭이죠. 천부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 그 까닭의 이치를 알게 한다면 사역동사 이 사자, 천부경이 알게끔 하다. 강보구 50주년 올해 7월 2일 종강하면서 이제 각성이 삼가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활 찬사입니다. 천부경 찬이요. 간단하마 이걸로 했고 전번에 이걸 이것만 해놓고 지금 못 했는데 이걸 풀이를 할까요? 다음으로 미룰까요? 논 그냥 보셔도 되기는 되는데 한문 이건 지국대사가 주역 선회를 해놓은데 전번에 그 변화자는 진퇴지상이하고 뭐 저 육효지동은 삼국지 도야라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인데 이 지국대사의 해석이 굉장히 명쾌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넉넉했으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오버했습니다.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부족 하나만 이것으로서 천부경을 마치겠습니다.